D-1. 검찰은 막바지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측도 검찰 수사는 하루 앞두고 마지막 체크를 꼼꼼히 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오고 있습니다. 삼성동 자택으로 한번 이동해 보겠습니다. 박 전 대통령 측이 검찰 소환을 앞두고 변호인까지 증강을 하면서 마지막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현재 분위기는 어떻습니까? 네, 검찰 소환을 하루 앞둔 이곳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삼성동 자택엔 긴장감이 흐르고 있습니다. 검찰이 13가지 혐의에 대해 수백여 개의 송곳질문을 준비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박 전 대통령과 변호인단도 방어 전략을 짜기 위해 막판 점검에 나설 전망입니다. 박 전 대통령의 전속 미용사인 정송주 씨 등 일행 2명이 오늘 오전에도 어김없이 7시 30분에 맞춰 자택을 찾았습니다. 조간 신문들도 자택으로 배달됐는데요.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는 어제 모습을 보이지 않았지만 조금 전 자택을 방문했고 답변을 마지막으로 점검할 것으로 보입니다. 이미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 2명을 대리인단에 합류시켜 몸집 불리기에 나선 상태입니다. 어제 박 전 대통령의 자택에 머물다 돌아간 이영선 경호관과 윤 전 추행정관도 다시 자택을 찾을 것으로 보입니다. 오늘 자택 앞에서는 박 전 대통령의 무죄를 주장하는 집회와 기자회견이 각각 예정돼 있는데요. 근처 삼성 이동 주민센터 앞에서는 탄핵 무효를 주장하는 집회도 예정돼 있어 경찰은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. 지금까지 박 전 대통령이 머물고 있는 삼성동 자택 앞에서 전해드렸습니다.